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디젤집스입니다. 원래는 어제 상차하기로 예약되어 있던 아이스크림이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하루 더 연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제 하루를 더 푹 쉬고 조금 전 오후에 토론토 인근 위성도시 우드브릿지에서 상차를 완료한 후 최종 목적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델타까지 약 한 4,400km의 캐나다 횡단 코스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이동 경로는 너무나들 잘들 알고 계시죠? 우선 우드브릿지에서 상차 후 슈페리어 호수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할 겁니다. 계속 서쪽으로 이동한 후 마니토바주 위니펙을 거치고 알버타 캘거리를 통과한 후 캐스케이드 산맥하고 로키 산맥을 넘어서 최종 목적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델타까지 가는 4,400km의 운행 구간이고요. 운행 시간은 4일 잡혀 있습니다. 이 디젤집시 유튜브 로고 이걸요, 워싱턴에 살고 계신, 워싱턴에 이제 페더럴웨이 살고 계시는 구독자분이 있죠. 저하고 형님 동생 하시기로 한 그분요. 그분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차에다가 붙여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뭐야,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딱 갖다 붙이면 붙는 건데, 우리 돌쇠가 또 전부 다 바디가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알루미늄 바디가 돼가지고 안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붙이고 있다가 어제 마트 가가지고 얇은 양면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양면 테이프로 해갖고 이렇게 뭐 한번 붙여놔 봤습니다. 오래 버텨줄란가 모르겠네, 이게. 세차할 때 물이 들어가도 안 떨어질란가 모르겠네, 이게. 아무튼 그 형님이 저를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또 차에다가 또 뭐 한 트립이든 두 트립이든 붙여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 형님이 굉장히 당황을 하시더라고. 이게 처음에 자석을 가져오셨는데 돌쇠에다 딱 이렇게 붙이니까 안 붙더라고요. 안 붙으니까 이 왜 안 붙느냐 하고 오늘 이렇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돌쇠 요 바디가 전부 다 알루미늄이다. 그러니까 또 스티커를 또
이런 식으로 된 스티커를 새로 파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라고 양면 테이프 갖고 예쁘게 붙여가지고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잠깐 시간도 나고 트럭스탑에서 잠깐 쉬는 김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멋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제 뭐 디젤 집시 차 아닙니까? 지금 아이스크림 장차로 왔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 트레일러를 프리쿨링을 해가지고 왔는데도 온도가 쉽게 안 떨어집니다. 지금 바깥 날씨가 36도다 보니까 마이너스 한 영하 한 20, 한 5도까지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한 1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플러스 화씨 플러스 10도니까 마이너스 한 5도나 한 6도 정도 떨어졌죠. 영하 10도 정도 더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시간도 남고 해가지고 밥을 한 그릇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채가 좀 많죠. 냉장고에 고추하고 무, 이거는 내일 모레 뭐 바다가 고등어 튀기 하나 해 먹을 두고 마늘하고 일단은 오늘 제가 뭘 해 먹을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의 레시피입니다. 오이 냉국 해 먹으려고요. 오이 한 개, 풋고추 두 개, 다진 마늘, 깨소금, 소금, 그리고 냉장고 안에 지금 시원하게 얼려놓은 물이 한 병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시원하게 오이 냉국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이 냉국 킬러입니다. 아, 식초가 빠졌네. 짜잔, 식초도 한 병 있습니다. 엊그제 미시사가에서 마트 가가지고 부식을 조금 사가지고 왔습니다. 부식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디젤 집시의 요리 채널을 감상하시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오이를 썰었습니다. 이제 오이 채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자, 오이를 채를 썰고 풋고추는 하나만 했습니다. 오이가 냉장고에 넣어놨더만은 냉장고 성능이 너무 좋은가 오이가 살짝 얼었습니다. 그죠? 더 얼기 전에 빨리 먹어 치워야 되겠네요. 일단은 기본 준비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요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진 마늘이 한 숟가락만, 이 정도만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마늘은 휘휘 한번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식초를 한 세 숟갈만 넣어보겠습니다. 오이 냉국 이게 약간 좀 시큼한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탕을 3분의 2 숟가락만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맛이 잘 배어들 수 있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소금. 다시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금, 원래는 간장이 있으면 좋은데 간장이 없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됩니다. 많이 넣으면 너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소금은 적당하게 넣어보고 물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간을 봐주면 됩니다. 마늘은 냉장고 넣고 물을 아까 전에 얼려놓은 게 있거든요. 좀 시원해졌나? 그렇게 시원은 안 해졌네. 아, 파도 하나 넣을까? 파도 얼려놔서 그냥 파는 그냥 건너뛸랍니다. 여기서 이제 생수를 살살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물을 요 정도만 부어가지고 맛을 한번 볼게요. 어떤 맛일까요? 매콤하지? 고추가 매운 거였나? 아, 진짜 요리사 누구? 아, 진짜 너무 맛있네 이거. 맛이 끝내줍니다 아주. 자, 이제 얼추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밥을 전자레인지에 6분간 데웠고요. 밥이 아주 뭐야 고슬고슬하게 잘 됐습니다. 김치도 엊그제 가가지고 뭐 종갓집 김치 그 포기 김치 하나 산 거고요. 일미하고 고추장아찌, 멸치 볶음 요거 전부 다 일단 새로 싹 사는 겁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냉국 이게 크게 뭐 영양가는 뭐 크게 없을 겁니다. 없는데 여름에는 저는 이렇게 종종 잘 해가 먹습니다. 새콤달콤한 게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말아버려야 되겠습니다. 마른 모습입니다. 아, 이거 뭐 빈말이 아니고 진짜 맛있습니다.
아주 이게 맛있더라고요. 아, 맛은 있는데 고추가 조금 맵네. 날씨만 안 더웠으면 스팸을 하나 살짝 이렇게 뭐 구워갖고 몰라 했는데. 고추 너무 맵네. 매워서 안 되겠다. 매운 걸 못 먹겠어요, 이제. 매운 음식 자체를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원래 매운 걸 잘 못 먹기는 못 먹었는데. 비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으면 되죠, 뭐.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맛있게 잘만 먹으면은 $50짜리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맛있는 한 끼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치워보겠습니다, 이제. 알겠는데 온도를 조금 올려놔야 될 것 같네. 내일이나 모레 가다가 고등어 찌개 먹어야 되는데. 아, 고등어 어디서 가져왔냐고요? 아, 고등어 한 마리 사가지고 왔습니다. 비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제 디저트 타임입니다. 천도 복숭아입니다.
끓일 줄 알았더만 되게 달짝지근하네. 땡큐 서머 해보겠다. 델타 BC로 오는 거 맞고 C를 넘봐. 3172785 3172785 All matching. 바람불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또 실어놓은 거야? 꽉 실었겠죠?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놈들. 아이스크림 뭐에 김이 모락모락 나죠? 이번에는 뭐고? 브레이어라는 거네? 벤앤젤리가 아니네. 이번에는 브레이어라는 떠먹는 아이스크림이네. 이거는 딸기맛. 아, 이건 아몬드맛. 아, 이거 맛있는 건데, 아몬드맛 이거. 아, 하나 꺼내 먹을까? 이 야박한 놈들은 아이스크림 한 통도 안 줘. 맨날 쓸고 다니는데. 체결됐습니다. 중량 체크를 하면 줘야 되겠죠? 이게 뭐야? 이게 뭐 게이지가 뭐 바늘 자체가 달아나 보냈네 이거. 정도면 대체 싶습니다. 10개, 딱 10개 맞춰놨네. 보통 한 7개 정도에 맞추고 다니거든요. 7개 맞추면은 딱 앞뒤 밸런스가 맞는데, 지금 아이스크림이 트레일러 저 뒤쪽까지 실렸기 때문에 조금 트레일러 엑스를 조금 뒤로 한 3개, 10개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냉동기 기름도 충분하고요. 아, 돌쇠 중량이 앞이 많이 가볍네요. 많이 가볍기 때문에 가다가 개근장 있으면 살짝 중량을 한번 달아보고, 제 생각인데 딱 적당하지 싶습니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